오늘 알려드릴 기능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저번에 포토샵 관련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20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숙지를 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보정을 다 하고 계실 거고 로우 보정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로 찍고 로우 보정을 하고 JPG 상태에서 보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포토샵 기능이나 색감 보정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능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릭은 한 3번, 4번 내외로 완성이 되고요.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들은 로우로 찍어서 기본적으로 밝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저번에 배웠다시피 컨트롤 O를 눌러서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사진은 두 장이 있고요. 작업을 들어갈 때 저번 시간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 곡선인데요. 컨트롤 M을 누르게 되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곡선은 이렇게 밝기를 올렸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확인을 눌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밝네 할 때 조금 낮추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M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에 반색칠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것은 RGB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르셔서 파랑색에서 보정을 할 겁니다. 바로 보정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영역이 어두운 영역이고 반대쪽은 밝은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영역에 파란색을 조금 넣어주는 편입니다. 왼쪽 끝에를 잡고 약간 올려줘요.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파란빛이 조금씩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을 클릭을 하면 또 점이 생기거든요. 잡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고 돌아온 상태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약간 누런기를 띠면서 따뜻해지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어두운 영역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게 싫어. 그러면 그냥 어두운 영역에 파란색 들어간 거 만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기존에 중간에 있던 것만 내리면 전체적으로 색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란색을 조금 더 올려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를 눌러보니까 마음에 드는 색감이고요. 여기서 끝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만지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동그라미에 반색칠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 색상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도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피부는 빨간 계열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녹청 부분을 왼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계열, 보통은 피부가 걸리는 부분에 약간 더 색을 발그레하게 주게 돼요. 지금 요런 느낌이에요. 발그레하게 주면서 검정색을 건드리면 그 부분의 대비가 조금 좋아집니다. 지금 미세하지만 전후의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색으로 가서 녹청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은 파랗고 초록색, 청록색 틸이 끼게 됩니다. 해서 전후를 보면 색감은 이렇게 바뀌었고 기존의 따뜻함은 이렇게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배웠듯이 전체적으로 잡고 컨트롤 1을 눌러서 병합을 해가지고 전후를 보면은 지금 몇 분 안 지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 안 하면 한 20초 안에 끝나는 보정이거든요. 클릭 몇 번으로 따뜻함, 빈티지함을 내기 완성입니다. 우찌 마음에 든다면 컨트롤 E를 누르시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 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르고
곡선을 열어서 바로 파란색 값으로 가서 검은색 영역을 조금 올리고 중간 영역을 내려줬습니다. 자, 조금 과하게 내려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여름에 햇살이 좀 따스하게 내려오는 좀 여유로운 오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정을 그만하겠습니다.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필터에 가보면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우 파일로 찍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JPG에서도 따로 열 수 있다는 점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색조를 저는 초록색으로 살짝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까는 그냥 곡선만 건드리고 끝냈지만 지금은 로우 필터로 들어와서 다른 방법으로 보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조를 약간 더 한 -5에서 6 정도를 갔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효과로 들어가면 그레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올리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고요. 빈티지함에는 노이즈가 살짝 더 들어가면 더욱더 빈티지스러움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한 33% 정도 준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약간 더 초록기가 끼면서 입자가 거칠어지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게 된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보정 방법이나 포토샵 기능에 대한 것들은 메모를 해두시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을 때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보정법이나 기능이 있다면 와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날도 행복하게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우찌 내게 된 거죠.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멍 때렸네요. 보정 끝났고